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들어가 봐야겠죠? 네. 아,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요즘 조선주들이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근데 뭐 조선주가 네.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 조선의 국모가 나오셔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조선의 국모 나온 딱 그날부터 진짜 그러니까. 희한하게 와, 조선주들이 뭐 불 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불 뿜었죠. 어제 약세장에 조선주만 불 뿜었어요. 아, 그 정도는 불 뿜은 거죠. 아, 엄청 불 뿜은 거지. 네. 언제 조선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자, 조선주의 아무래도 이제 수주 기대가 제일 이제 큰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이 참 아픔의 주식이에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아휴, 이거 뭐 감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삼성중공업이. 네, 삼성중공업. 네.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이 어제 무려 8.4%가 올랐어요. 8점? 8.4%. 어제 주가 안 좋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얼마 오른 줄 알아요? 500원. 아, 얼마예요, 지금? 중공업. 그러니까 8.4% 올랐으니까 한 6,000원, 6,000원? 한 6,000원 올랐겠지? 딱 보니까 500원 오른 거야. 그러니까 8.4% 네. 올라서 6,450원이에요. 아. 네? 6,000원 선을 횡보하던 주가가 장중에는 6,680원까지 올랐다. 아, 물론 여러분 조선주 지금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중형 조선사 특수선 많이 만드는 데죠. 현대미포조선이 3,700원 올랐는데 5.12%가 76,000원이고요. 25일 날 같은 경우는 미포조선 같은 게 11.46%가 오르기도 했고요. 네. 어제 현대중공업도 4.61%가 올랐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해서 나흘 동안 무려 12.4%가 올랐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2%가 네. 올랐죠. 그러니까 뭔가 이 조선주가 꿈틀꿈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가 흐름. 왜냐하면 특별히 뭐 많이 오르는 국면에서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이 섹터만 오른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별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최근 그 재무제표 발표된 재무제표 굉장히 안 좋았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메르츠증권의 김현 팀장도 나오셔서 아마 실적은 되게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수주를 하고 있으나 사실 가장 이제 부담이 됐던 게 철강 제가 굉장히 많은 후판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그걸 미리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충당금 형태로 해서 선 반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철강제가 굉장히 많이 꺾였더군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음 재무제표 때는 이제 환입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도 이제 대형 수주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 25일 버뮤다 지역 선주와 9,713억 원의 액화천연가스 LNG선이죠. 내척 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공시가 됐잖아요. 이 계약금 자체가 최근 매출액의 14.2%에 달한다. 큰 네. 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의 중간지주거든요. 한국조선해양이. 네. 거기에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은 날 3,826억의 LNG 추진 대형 PC선 내척을 수주했다. 이렇게 제일 위에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네. 지주,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이게 또 몇 개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국모한테 들어오셨구만. 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네. 이제 정프로가 이제 안 이제 한 10여 년 됐지, 그지? 네네. 2012년도가 11년도에 만났으니까. 네. 야, 워낙 이제 뭐, 이 적응력이랄까, 이 이해도가 워낙 천재급으로 빠른 사람인데, 유독 이 경제 주식은 진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할 뻔 했거든, 작년 어느 때가. 뜬금없이 툭툭 던지는 그.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인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발화점을 넘었어. 그래서 당신을 진정한 경제 프로그램 앵커로 아유, 고맙습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왜냐면 저녁 프로그램은 계속 혼자서 하니까. 네, 뭐. 확실히 저녁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업종. 대화가 되니까. 야, 네. 고맙습니다. 그 저녁을 한번 사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야. anyway.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최근 들어서 수주가 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뭐 그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 이제 돈이 되는 수주가 네. 이어지고 있다. 돈이 왜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주를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사들이잖아요. 선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아,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네, 쓰겠죠. 아,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투자 여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게 어떤 특정 선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사가 다 그렇다라면 네. 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집안에 갑자기 큰 뭐 이벤트에서 소 들어온 거지. 야, 그럼 뭐 당장 쓸 데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해운사가 같은 상황이라면 아,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 신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네. 네, 그럴 때 같이 오다가 나올 때 그러면 아, 공급자 우위냐 아니면 수요자 우위냐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그걸 완벽한 공급자 우위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전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아, 그런 그렇지.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 조선업황이 이 재무제표상으로도 완연히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황어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 같은 경우 조선사 밸류에이션이 초기 턴 어라운드 구간에 수주량 일감 확보 이후에 신조 성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 성과 상승은 탱커 LNG 운반선이 견인할 전망이고 LNG 운반선의 회복은 굉장히 가시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좀 긴 차트를 보면 참 조선주의 그 주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다. 뭐 그 배터리다, 뭐 메타버스다, 또 뭐 일부 또 바이오다, 또 뭐 또 바로 인접 형하우하는 해운사다 해가지고 뭐 사실 대박이 났는데 네네네. 조선주를 한번 보시면 계속 추락했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뭐 조선업황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도쿠가 차고 있다 그러는데도 계속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이제 살짝 반등해서 또 꺾일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조선주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 그리고 네. 업황의 부분은 조금 유심히 관찰할 만한 대상이 됐고 구간이 온 거 아닌가라는 게 대체로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조선 애널리스트 여러분을 모셨고 네. 그리고 이제 통화들도 해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아마 몇몇 그 애널리스트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섣불리 빅사이클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완전히 장밋빛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타디할 만한 구간에는 충분히 네.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아마 어제의 조선 주의 어떤 그 상승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웅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1년 전에도만 비슷한 얘기들이 좀 그때도 뭐 조선 수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때도 살짝 좀 상처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그래요.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뉴스인데 그 최대 주주에게 부여되는 뭐 전환사채 10위 매수 선택권 이걸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발행 한도가 어느 정도 이내로 뭐 제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여러분들 중에 CBBW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자닌 투자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시죠? 메자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자닌이 예. 1층과 2층 사이에 예. 그 중간층 중간층 예.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태리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메자닌이라고 원래 메자닌 예. 채권과 주식 사이 아 그렇죠. 예. 예. 아 이러니까 정말 전문 전문성이 네네 아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쩔 때 보면 폭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공시가 나온 거야. 12 전환 물량 뭐 예를 들면 50만 주 전환 신청.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시장에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잘 올라가던 주가에 그냥 된서리를 맞고. 예, 그래서 일종의 오버행 이슈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 CB 제도에 대해서 전환사채죠.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이 CB 전환사채의 여러 가지 규정을 좀 바꿔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대주주가 지분을 싸게 확보하는 네. 통로가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바꾸겠다라고 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3호 전환사채기네요. 이제 공모를 네. 하지 않고 3호니까 특정한 기관 투자가나 특정한 법인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정서를 써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30%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발행사의 대주주 같은 경우가 그게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지분에 대해서 약정 콜옵션. 콜옵션은 언제 행사합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다 또 뭘 넣냐면 그 리픽싱 조항을 넣어요. 네. 리픽싱 조항이라 뭐냐면 A 주식을 만 원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리픽싱 조항을 넣은 게 뭐냐면 아 주가가 빠지면 이 10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7천 원이다 그러면 30% 된 30% 할인된 가격에 전환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전환가의 리픽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조항을 넣는다고요.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조항을 네. 각 넣어서 이제 만약에 10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10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지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회사의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는 누구냐? 보통 주주들. 보통 주주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2월 초부터 이제 바꾸게 될 것 같은데 네. 리픽싱 조항을 아래로도 리픽싱이 있다면 위로도 리픽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30% 리픽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올랐어요. 아, 전환가를 올린다. 아, 그럼 다시 리픽싱 해라. 이런 조항을 이제 넣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정프로 얘기했듯이 이 주식의 원주를 갖고 있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싼 물량이 출회되는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B 발행 관련해서 전환사채 콜옵션 한도를 정했는데 콜옵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호 이 전환사채에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대주주가 갖고 가는 그런 것들을 지분 확대라든지 뭐 이런 데 수단으로 불공정하게 이용돼 왔던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CB 발행 당시의 지분율.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양을 내가 만약에 그걸 이제 콜옵션을 받는 이제 콜옵션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면 네. 내 지분율이 5%다. 현재 당시 보통주의 지분율이 5%라면 그 지분율 이내에서 콜옵션을 행사하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조치가 나오면 주로 이제 12, 3호 12 이런 걸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발행을 하니까 코스닥 기업에서는 좀 볼멘소리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12 투자를 누가 하겠냐. 그래서 자금 조달의 방법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시행 전에 막 밀어내기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거래 투명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좀 늦었지만 잘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상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 주식이 그중에 잘 나간 주식들 요즘 많죠. 근데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싸도 너무 비싼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모닝스타라고 네. 세계적인 그 펀드 평가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원문을 못 봤는데 사악하게 비싼 미국 주식 10가지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눈에 띄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친숙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 룰루레몬, 모더나. 네. 이게 사악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닝스타에서 물론 이제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모닝스타의 밸류에이션 방법에 의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모닝스타가 보고서를 냈는데 자신들이 추정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가장 고평가된 주식 10개를 선별해서 공개했는데 넷플릭스, 룰루레몬, 스퀘어, 모더나 뭐 이런 주식들이 들어가 있고 눈에 띄는 건 MSCI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 MSCI 뭐죠? 아니 MSCI는 그냥 저 이것도 상장사예요. 인덱스 만드는 회사. 아, 그 회사가 또 주가가 또 있군요. 네. 그 MSCI가 뭐 선진국 MSCI 선진국 네네네네. 지수 신흥국 지수 만드는 전에 그 인덱스 들어가게 해놓고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수익 모델이. 그 회사 비싼 모양이죠? 엄청 비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1등을 했어요. 예. 비싸기로. 예. 근데 이제 단서를 단 게 이들 회사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 추정하는 이 어떤 수입이라든지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변적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상단에 가 있으면 비쌀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특별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추정한 공정 가치보다 주가가 2.4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디즈니 플러스나 피콕,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런 경쟁 서비스 출시가 구독료를 올릴 수 있는 넷플릭스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 쓸 때 오징어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오징어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비싸지기 좀 아니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오리지널의 힘. 아 넷플릭스의 전략이 뭐 여기저기 기존의 영화 해가지고 요즘에 넷플릭스 들어가 보셨어요? 뭐 들어가 봤죠. 나는 네. 솔직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영화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네. 그 서치해서 찾고 홈페이지 찾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성사율이 극히 낮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잘 없죠. 그렇죠. 네. 대체로 이런 오리지널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생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인 투자와 네트워킹 통해서 일종의 IP를 자기가 갖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밸류를 이제 넷플릭스가 받아서 사상 최고가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닝스타라는 평가 회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비싸다. 근데 룰루레몬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야 이게 뭐 레깅스 만들고 이 기능성 그 아웃도어 대여인데 네. 네. 이게 이렇게 비싸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부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또 입어 보셨죠? 아, 이 부분 네. 아니, 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운동 가려고 이렇게 뭘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네. 몸이 요구하는 옷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멋도 중요하고 뭐 아. 이런 것도 중요한 나이가 있고 아. 입어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한 옷으로 가더라고. 아, 피부가 막 주인님 이건 아니잖아 이런 옷들이 있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운동을 하고 나서도 뭔가 굉장히 쾌적한 그런 경험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손을 움직여서 그 옷을 짓게 하는데 대체로 몇 안 되는 룰루레몬 옷을 내가 아. 근데 그게 네. 룰루레몬이 특별하게 무슨 소재를 개발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아니 나는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소재를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 소재야 뭐 다른 스포츠웨어들도 얼마든지 쓸 것 같은데. 안 입어봤지? 전 안 입어봤지. 아, 안 입어보면 얘기하지 마요. 아니 이제 입어보면 나 이영현 교수님하고 나하고 그 룰루레몬 팬인데 네, 솔직히 네. 소비자로서 주식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확실히 나는 좀 다르더라고. 기분 아닐까요 그냥? 아니 아니. 진짜 좋아, 진짜. 확실히 좋아요. 네. 네. 물론 뭐 다른 브랜드를 내가 광범위하게 안 입어봐서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모닝스타에서 볼 때는 룰루레몬, 아 이게 뭐 지금 정프로가 얘기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 아 그럼 특수한 섬유가 있으면 그거 뭐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어디 사다 쓸 텐데. 섬유 만드는 회사를 차라리. 그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싸다는 거고.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이 백신의 의존도가 100%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 공정가치에 의하면 이런 류의 회사들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그런데 눈에 띄게 그 표현을 뭐라고 사악하게라고 표현하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류의 펀드 평가에서의 어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룰루레몬 입어보라고 자꾸 저한테. 아이 좋아. 레깅스 입고 한번 다음에 방송하라고 그러시는데. 아 레깅스. 레깅스. 룰루레몬 남자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비싼 항공사예요, 근데 자켓 같은 것도 있고. 자켓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사 입었겠나? 뭐 우리 딸이 하나 사줘서 고마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언제 딸내미가 옷 사줄래나? 아 딸이 돈 버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상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